안녕하세요. 늦은 가을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 사과나무 홍로밭인데요. 끈을 이용하여 수영을 예쁘게 이렇게 잘 잡아놨네요. 수백 그루가 되는데요. 일일이 가지마다 이렇게요. 여기서 묶어서요, 요 부분에다 한 곳에 집중하여 이렇게 묶어놨네요. 나무는 항상 그 햇빛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잡아주면요, 요런 식으로 그대로 이제 굳어요. 요렇게 이제 잡힌 부분은 끈을 갖다 이제 제거를 시키시고요. 이 수영 잡을 때는 가을에 잡는 게 아니고요, 봄에 잡더라고요. 가지가 좀 연할 때, 그때 이제 수영을 잡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이나 아니면 또 이웃집, 또 앞 동네, 모두 이제 여기는 수영을 이런 식으로 잡아요. 또 다른 지방에는 어떤 방법으로 잡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시골에는 이런 방법으로 수영을 다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이렇게 이제 가지가 작은 데 있더라 아닙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끼워서 지금은 안 되고요. 긴 가지에다가요, 끝에다가 요렇게 달아주면 요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에 좀안 내려간다 싶으면 한 개를 더 달아줘요. 그러면은 그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 내려가요. 요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잡혀요. 태양 때문에 여기에 이 빛을 따라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추를 요런 식으로 달아주면 요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되죠. 추를 달 때는 요게를 약간 요렇게 만져주더라고요. 이렇게요. 만져준 다음에 요렇게 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그 추다는 모습도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가지가 많이 나온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전지를 해서 이렇게요. 유압제라고 있는데 그걸 발라줘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안 발랐네요. 그 전지를 하고 나서 이안 바르면 요 주위에 까맣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름 같은데 그 수액이 흘러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길어보면 나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과나무 그 키우는 방법도 그 농가마다 틀리고요. 또 이렇게 저 대비 주는 것도 틀리고 대비도 보면 이렇게 보면 저 강아지 사료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흙처럼 그런 생긴 것도 있고 부엽토처럼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비는 보면 약간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 주게 되면은 파리가 많이 끓어요. 냄새가 나서요. 이제 사과밭에 오게 되면요. 이제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잡혔죠. 이렇게요. 이 사과나무는 보면 그 도시에서도 보면 텃밭에 한 그루 두 그루 심어서 그렇게 이제 사과를 맛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수영 잡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영을 잡으면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요. 요게 가지가 요래 있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지가 나왔죠. 결가지가요. 그럼 요게 한개 하면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두 개를 하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이렇게요. 추는 겨울에도 전지하면서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형으로 이제 그 한다 이제 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탁 끼워서 요러면은 나무 그 수형이 일자로 이렇게 딱 변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요딱 끼워서 이렇게 딱 하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 나무가 굳어서 좀 그렇네요. 나무가 굳었네요. 지금은 이제 이게 올봄에 심었으니까 2년생을 갖다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월달 지나면 이제 요게 이제 3년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그 내년이지요. 내년. 내년에는 이제 사과가 어느 정도 달려요. 그러면 자재값은 조금은 나온다고 그러고요. 4년째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사과 수확을 조금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분은 좀 천지를 좀 일찍 하셨네요. 보통 보면 천지도 보면 동계 천지가 있고요. 또 여름에도 또한 번씩 이렇게 천지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 보고 이제 도장지가 이렇게 너무 무성하게 올라오면 가지를 끊듯이 이제 탁 당겨버리면 잘그 가지가 잘 부러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약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탁 찍히면 여기가 그냥 절단한 것처럼 잘 부러지더라고요. 사과나무는. 이 사과는 또 손질도 많이 가고요. 이 몇백 그루 되는데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 가지 잡으려면 참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겠죠. 아,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있네요. 요추 가지고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가다가 요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왔죠. 이제 이런 가지가 참 좋은 가지입니다. 예, 결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쫓볕하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도장지고, 그런 거는 이제 동계, 그 전지할 때, 요게를 탁 자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보면, 대충 그, 묘목인데도 이렇게, 가지가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요. 한쪽에. 그래서 적당하게 비율 놔두고요. 여기도 그러네요. 여기도 이제 보면,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이렇게요. 여기도 보면 도포제라고 있는데요. 그게 그안 발랐네요. 최근에 좀 자른 것 같습니다. 여름에 자르게 되면 수액이 나와서 사과나무가 새카맣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한번 봤거든요.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줄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과나무는 보다시피 이 수형이 잘 잡혀야 좋은 사과도 달리고 또 꽃눈도 탄탄한 꽃눈이 달린다고 그래요.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서 일자로 딱 했는데 요렇게 갖고 요렇게 이제 핸드 부분을 요렇게 일자로 딱 이렇게 이제 다 굳었습니다. 예, 지금 상태는. 예, 나무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가늘었을 때, 가늘었을 때 이제 잡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도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 속도가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은 가을이라서 이렇게 끈을 이용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무가, 이렇게요. 활처럼 이렇게 굽었잖아요. 이게 지금 다그 뭐냐면 굳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몇 개월 됐죠. 요렇게 이제 추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하면 한두달 정도 가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나무 자체가 이제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거 추를 제거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도 몇날 며칠 여기 밭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겠네요.
예, 제가 봐도 여기 약아 600평은 한 700평 정도 되겠네요. 논으로 치면 논으로 치면 그러면 한 300주는 안될것 같습니다. 300주는 안될것한200한 50주, 200한 70주에서 아, 그 정도 300주 미만 되겠네요. 그 이분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 저 와이로프 있잖아요. 예, 다음에 쓰려고 이렇게 예, 집게를 쭉다 걸어 놨죠. 이 집게는 그 사과나무 뭐냐면 그 자재 파는 데 가면 예, 이런 거는 다 팔아요. 예, 요거 이제 요거는 PT 아시바라고 그러는데요. 아, 요거는 좀 가느네요. 요거보다 좀 굵어야 좀 안정적이고 그래.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아, 이 정도는 굵어야 예, 바람이 불어도 안정되고 예, 까닥 안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 시기가 되면 사과나무도 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 튼튼한 지주목만 있으면 바람 불어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 묘목을 이제 식재하게 되면요, 최고 우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물관, 예, 전부 다 이렇게 가뭄을 대비해서 예, 물이 이제 흐르면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예, 물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천천히 이제 흡수하도록 예, 그렇게 만들고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예, 그래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또 이제 이분은 또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돌을 매달아서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대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어린 묘목 수영이 대체적으로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울 겸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 묘목 그잘 잡힌 수영을 배우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촬영도 했고요. 또 도시에서 텃밭에 한두 그루 재배하시는 분도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